유령의 집. 자, 다 됐습니다. 우와, 진짜 좋고 같잖아. 이번 할로윈 파티 최고의 퍼플은 보나마나 우리야. 어서 할로윈 파티 가자. 그래, 그래. 안녕히 가세요. 와, 드디어 마지막 손님까지 끝났어. 초코, 할로윈 저녁인데 뭐 할 거야? 나 집에서 공포 영화나 보려고. 밀크, 넌 뭐 할 건데? 난 치즈랑 같이 유령 분장하고 사탕 받으러 다닐 거야. 재밌겠네. 잠깐! 응? 밀크, 초코, 나랑 같이 놀이동산 갈래? 응? 사장님이랑요? 싫은데요? 같이 가자. 할로윈 대위에 놀이동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전 치즈랑 사탕, 사탕 한 박스 사줄게. 한 박스요? 전 집에 가서 영화나. 넌 내일 출근하지 마. 오케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나랑 놀이동산 가자. 좋아요. 빨리 출발하죠. 그래, 그래. 우와.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어때? 같이 오길 잘했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놀이기구나 타러 가자고. 좋아요. 하나도 안 무섭네. 이 정도는 다 줘야 놀이동산 왔다고 할 수 있지. 맞아요. 더 무서운 건 없을까요? 응? 저기 보세요. 응? 유령의 집이에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시끄러워요. 근데 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그러게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빨리 들어가요. 왜 이렇게 으스스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붙지도 마요. 여기 있는 관 있잖아. 설마 저 안에서 뱀파이어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죠?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뭐야? 이게 뱀파이어야? 하나도 분장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쟨 뭐야? 몰라요. 여긴 실험실이잖아. 사장님, 저거 보세요. 뭐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뭐야, 평범한 컵케이크잖아. 설마 프랑켄슈타인은 아니겠죠? 뭔 유령의 집이 이렇게 엉성해. 수고하세요. 야, 공동묘지라니. 해골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시체다! 사장님! 정신 차리고 이거 보세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뭐야, 분장이 안 됐잖아. 생기가 넘치는데요. 안 무서우시죠? 죄송합니다. 에이, 시시해. 사장님, 같이 가요. 이번엔 뭐야? 여기 TV가 있어요. 사장님, 갑자기 TV가 켜졌어요. TV 속에 우물이 있잖아. 우물에서 빵이 나와요. 제발 다시 들어가세요. 사장님, 윌크, 제대로 좀 봐요. 저 좀 빼주세요. 헐. 영차.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머릿결 진짜 좋다. 어디서 하셨어요? 전 브레디벌스에서만 해요. 이게 뭐야? 비싼 입장료 내고 온 건데 귀신들이 분장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이래갖고 장사가 되겠어? 이래서 손님들이 없나 봐요. 저기... 많이 실망하셨죠? 죄송해요. 오늘이 할로윈 축제라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분장사님이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분장을 못했지 뭐예요. 놀이동산에 오신 분들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유령의 집은 망하고 우린 실업자 되게 생겼다고. 아이고, 이제 다 끝이야. 망했어, 망했다고. 너무 안 됐어요. 그러게. 아, 어? 사장님이 이분들을 할로윈 유령처럼 꾸며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브래드 씨, 제발 도와주세요. 유명한 이발사니까 저희를 무섭게 꾸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리야, 여긴 이발 재료가 하나도 없잖아. 재료라면 걱정 마세요. 여기 마녀주방에는 크림, 과일, 시럽까지 필요하신 건 다 있어요. 그럼 이발을 시작해볼까? 역시 사장님이 해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파이어의 기본은 창백한 피부? 입가를 토마토 케첩으로 시뻘겋게 칠하고 초콜릿 시럽으로 머리를 그린 뒤 뾰족한 뿔까지 붙여주면 저 뱀파이어야! 프랑켄슈타인 하면 초록색 피부지! 초콜릿 잼으로 머리털을 그리고 초콜릿 시럽으로 곳곳에 흉터를 그린 뒤 뼈다귀 과자를 반으로 쪼개 야! 머리 양옆에 붙이면 누가 봐도 프랑켄슈타인이지! 개골 유령이야 간단해! 머리 위에 하얀색 크림을 듬뿍 뿌리고 지륵같은 눈동자와 흉흉한 콧구멍, 소름끼치는 미소까지 그리면 개골 유령 완성이지! 할로윈에 마녀가 빠질 순 없지! 쿠키로 모자층을 만든 뒤 그 위에 생크림을 얹고 초콜릿칩을 뿌린 뒤 블루베리 잼을 입가에 바르면 할로윈 마녀 등장이요! 와, 진짜 할로윈 귀신들 같아요! 손님들이 다 깜짝 놀라겠는데요? 브래드 씨, 감사합니다! 이제 배역에 몰입할 수 있겠어요! 뭘 이 정도 가지고? 자, 손님들에게 특별한 할로윈을 만들어 주라고! 네! 귀신님들, 고생하세요! 멋진 공연하세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와, 오늘도 사장님이 멋진 활약을 하셨어요! 저분들 월급 끊길 일은 없겠네요. 에? 그러고 보니 이발비를 안 받았잖아! 되돌아가야겠어! 여보시오! 왜 저기서 나오는 거요? 아, 저희가 유령의 집에서 에? 배우분들을 무섭게 꾸며줬어요! 에? 무슨 소리요? 저 안에 아무도 없는데? 네? 안에 배우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리가. 배우들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할로윈 축제인데 유령의 집을 못 열다니 골치 아파 죽겠다고요. 속보입니다. 에? 오늘 베이커리랜드로 오고 있던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는 베이커리랜드 유령의 집에서 일하는 배우들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 전원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 아까 유령의 집에서 만난 분들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쵸? 그럼 아까 우리가 본 빵들은... 진짜 유령? 야! 어? 아, 유령! 사장님 같이 가요! 어? 야! 아니 왜 갑자기 뛰어가는 거지? 저기서 대체 뭘 봤길래? 윌크와 콩나무. 윌크! 온도를 왜 이렇게 높게 맞췄어? 여기가 이발소야, 찜질방이야! 죄송해요, 사장님. 이발 재료들이 너무 추울까 봐. 와! 지금 따뜻하다 못해 전부 녹아 흘러내리는 거 안 보여? 아휴, 가서 새 재료들 사와. 네. 무슨 재료를 사오지? 어이, 총과! 네? 아이, 콩 좀 사줘. 콩이요? 오늘 콩을 하나도 못 팔았어. 총각이 좀 사주면 안 될까?
어쩌지? 이발 재료 사야 하는데. 근데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잖아. 아니야, 이번에도 사장님을 실망시킬 순 없어.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집에서 굶고 있는 손주들은 어쩔까? 손주들이 굶고 있다고요? 불치병에 걸린 아들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불치병? 할머니, 꼭 10만 원어치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 자, 여기. 엥? 이게 10만 원어치예요? 무슨 소리? 아... 이 콩은 보통 콩이 아니야!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마법의 콩이라고! 마법의 콩? 이걸 심으면 좋은 일이 생길게요. 단, 이 콩으로 생긴 좋은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뭐지? 가세요! 콩이요! 마법의 콩 좋아하네! 10만 원으로 고작 콩 세 알을 사오면 어떡해! 힝, 죄송해요. 하지만 콩 파시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너 같은 직원을 둔 내가 더 불쌍하다. 이까지 콩으로. 안 돼. 어떻게 이발해. 어떻게. 초코 가서 이발 재료 사와. 네. 윌크 넌 청소나 해. 알겠습니다. 으아, 이러다 지각하겠어. 어? 대체 이게 뭐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웬 나무예요? 몰라. 아침에 와보니까 생겼더라고. 그나저나 이발소를 다 가려서 손님들이 안 오겠어요. 그러게. 윌크, 당장 이 나무를 베어버려. 넵. 에이, 그 별일이다, 이게. 그러게요. 우와, 엄청 크다. 어? 덩굴이 세 가닥이잖아. 설마 어제 산 콩이 자라서 콩나무가 된 건가? 응? 이건 무슨 소리지? 저 위에 뭐가 있나 봐.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 이자,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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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 으자. 겨우 올라왔네. 근데 여긴 어디지? 응? 고급 재료들 천국이잖아! 아, 저건! 우와! 송로버섯이다! 게다가 화이트 트러플이야! 하나 따볼까? 헉! 송로버섯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화분인가 봐! 응? 어? 초콜릿 닭이네? 우와! 초콜릿 닭이 캐비어를 낳았어! 빨리 주워야지! 응? 우와, 샤프란이 나오는 하프잖아. 아, 아까 이 하프에서 소리가 났나 봐. 얍, 얍. 향기로워. 송로버섯, 캐비어에 샤프란까지. 여기야말로 이발재료의 낙원이야. 빨리 사장님한테 가져다 드려야지. 엄청 좋아하시겠지. 사장님. 윌크,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그... 이것들 좀 보세요! 송로버섯, 캐비어의 샤프란이에요! 뭐? 전부 최고급 재료들이잖아! 이런 고급 재료들을 어디서 구했어? 저기 콩나무... 아, 맞다!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지! 새로 생긴 가게에서 싸게 팔길래 사왔어요! 윌크, 너도 이제 일을 잘하는구나! 내일도 부탁할게! 넷! 영자, 영자! 자, 우와! 스위스산 프리미엄 치즈와 벨기에산 초콜릿, 최고급 샤인머스켓, 전도복숭아, 애플 망고까지! 고급 재료 투성이야! 사장님이 기뻐하시겠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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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급 재료들이잖아! 역시 브래디 이발사님 최고! 뭘요? 사장님, 저 왔어요! 오늘도 고급 재료들을 잔뜩 구해왔어요! 오, 정말? 윌크,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아, 그게... 아, 좀 더 가져올게요! 어디서 이런 재료를 가져오는 거지? 한번 따라가 봐야겠군!
영자, 영자. 이것들 말고 좀 새로운 재료 없을까? 찾아봐야겠다. 이건 뭐지? 노루궁뎅이 버섯인가? 와, 부드러워. 고양이가 있었잖아. 빨리 도망가야겠다. 영자, 이자. 고양이가 이 콩나물을 타고 내려오면 어떡해. 아, 사장님과 초코를 공격할 거야. 빨리 나무를 베어버려야겠어. 밀크 요 녀석, 콩나무 위에서 고급 재료를 가져왔던 거구만. 내가 아주 씨를 말려주지. 아유, 아유 힘들어. 응? 샤인 머스캣, 애플 망고, 천도 복숭아까지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어? 저건! 우와! 송로버섯이 끊임없이 자라나다니!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지? 화분째, 이발소로 가져가면 되잖아! 우와, 샤프란이 나오는 하프란이! 이건 꼭 가져가야 해! 초콜릿 딸기 캐비어를 낳잖아! 너도 같이 우리 이발소로 가자! 잡았다, 요 녀석! 아이고, 허리야! 이것 때문에 넘어졌잖아! 그 고양이잖아! 식빵에 달려! 사장님과 초코를 지켜야 해! 윌크, 멈춰! 와, 넘어간다! 콩나물을 베었잖아. 이제 어떻게 내려가? 휴, 이러면 고양이가 못 내려오겠지. 이제 사장님이랑 초코도 무사할 거야. 한 달 후. 사장님이 한 달째 실종이라니.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그러게, 윌크, 이제 우리도 새 일자리나 알아보자. 사장님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저거 고양이잖아. 윌크, 고양이 위에 사장님이 타고 있어. 윌크, 초코, 오랜만이야. 사장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고양이는 또 뭐죠? 이 녀석을 길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내 반려묘를 소개하지, 치타? 사장님, 그럼 이발소는 어떡하죠?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앞으로 날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네? 난 정글의 왕, 브래드다! 자, 잘한다! 가자, 치타! 시골 우유 빌크. 안녕하세요. 윌크, 어디 갔다가? 헉, 윌크가 아니잖아. 혹시 윌크 형 있나요? 어, 빌크 형 왔어. 정말 반갑다. 이게 얼마 만이야? 야, 성님 좋은 데서 일하네요. 출세했구만요. 출세는 사장님. 얘는 제 사촌 동생 빌크예요. 시골에 사는 두유인데 도시 구경을 하고 싶어서 왔대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구먼요. 브래디 발소 명성은 많이 들었시요. 명성은 무슨? 잘 놀다 가. 윌크, 손님들 오실 시간이니까 산딸기 시럽을 준비하도록. 네, 사장님. 이도 성님 일하는 거 구경하네요. 그래. 믹서기에 산딸기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잠깐만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산딸기를 믹서기로 갈면 비타민과 라이코펜이 파괴되고 입자가 물러져서 맛이 없어진다고요. 라이 뭐라고? 기다려요.
맷돌 속에 산딸기를 넣고 아 돌리고 돌리고. 윌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손님들 기다리지. 어, 웬 맷돌? 다 됐다. 한번 맛보시오. 어? 이 맛은? 알프스 들판에서 자란 야생 산딸기를 이슬을 머금은 채로 입안에 넣는 맛이야. 내 평생 이런 산딸기 시럽은 처음이군. 자네, 어? 우리 이발소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헉, 사장님이 스카우트 제의를. 괜찮을 것 같네요. 해보지요. 윌크, 빨리 반죽 좀 갖다 줘. 잠깐만요, 사장님. 금방 갈게요. 빨리 반죽을 만들어야지. 어? 이게 왜 이래? 어? 뭐 하는 거야? 빨리 반죽 만들어서 사장님께 갖다 드려야 한다고. 성님! 기계로 만든 반죽은 탄력이 없어서 아무짝에도 못 쓴다고요. 신성한 밀가루 반죽을 발로 밟으면 어떡해? 이게 족타 반죽이라는 거예요. 장인들이 쓰는 방법이지요. 반죽으로 줄넘기를 하다니. 와, 빅크 대단하다. 볼수록 숨은 진주 같은 녀석이군. 갓 내린 커피라 향이 좋네. 어? 으악! 기계로 하면 고소한 향은 날아가고 잡내가 난다고요. 커피콩을 불에 직접 볶고 돌로 빻아야 입자가 적당하고 향도 고소한 법이요. 이게 무슨 향기야? 사장님, 응? 방금 내린 에스프레소예요. 이게 아닌데. 야하, 바로 이 맛이야. 훌륭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커피를 만든 거야? 왜 이리 호들갑이셔요? 우리 동네에서는 다 이렇게 만드는디. 빌크, 이제부터 우리 이발소 재료 관리를 맡아주겠나? 사장님, 저는요. 아, 넌 청소나 해. 앞으로 브레드 이발소 재료 담당은 빌크라고. 재밌겠구먼요. 달콤한 산딸기잼 향기. 이 쫀득한 머랭은 어떻고? 빌크가 오고 나서 이발 재료질이 확 올라갔다고. 이게 아니야. 아, 빌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맛이 아니라고요. 맛이 어떻길래 그래?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한걸. 혓바닥이 어떻게 되시오? 이런 싸구려 초콜릿으로는 훌륭한 시럽을 만들 수 없다고요. 응? 이건 최상급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이라고. 싸구려가 아니야. 사장님, 카카오 열매를 직접 제 손으로 키워야겠어요. 카카오 농사를 짓는다고? 그걸 어느 세월에. 아니요, 농부의 아들로서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네요. 농사를 지어야겠어요. 우와, 싹이 났어. 우와. 신기해. 이 싹이 카카오 나무가 된다는 거지? 땅은 거짓말 안 하는구먼요. 조금만 기다려보셔요. 곧 카카오 열매가 열릴 거야요. 아, 그래? 어? 언제쯤 될까? 금방이에요. 한 3년? 3년? 우리 보고 3년을 기다리라고? 빌크야, 너 왜 그래? 3년만 시간을 줘요. 이참에 블루베리도 심고 딸기도 심고 커피콩도 심자고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재료를 만들면 차원이 다를 거구만요. 3년이면 가능하단 말이지? 응. 그럼 한번 해보지! 자! 벌써 새벽 4시구먼요. 일어나서 밭으로 갑시다. 실실! 아, 이건 너무하잖아. 졸린단 말이야. 난 못해. 더 잘 거야.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큰다 했시오. 얼른 일어나서 풀이라도 뽑아요. 허리야. 땅만 보고 있었더니 온몸이 아픈데. 저도 손에 쥐가 나서 못하겠어요. 퉁퉁 붓기까지 했다고요.
초코, 손 거칠어진 것 봐. 뭐라고? 정말이네. 우리 잠깐 쉬다가 하자. 이대로는 병나겠어. 잠깐! 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할 일이 태산인디? 아, 필크, 우리 좀 쉴게. 온몸이 쑤신다고. 시가 듣고 풀이 듣구먼이요. 불평 그만하고 농사 짓자고요. 아자! 아자! 이왕 농사 짓는 김에 딸기도 심고 바나나도 심으면 좋겠는데 우리 밭이 너무 좁지? 확실히 좁긴 좁죠. 그래, 이왕 농사 지을 거면 제대로 지어야지. 좀 더 왼쪽으로. 어, 그래, 그렇지. 모두들 새참 먹고 하세요. 어? 우와, 새참이다. 하다 보니 농사가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눈치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 그러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냠냠, 새참도 꿀맛이네. 사장님 농부 다 됐네요. 예. 1년 후. 우와, 풍년이다.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진짜 땅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빌크, 이리 좀 와봐. 풍년이야, 풍년. 에? 빌크는 어디 간 거야? 아까 이발소로 가던데요. 빌크. 아, 빌크, 여기서 뭐해? 풍년이라고. 빨리 수확하고 파티 열자. 잘 됐네요. 열심히 수확하세요. 아야야, 갑자기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시골이 지긋지긋해서 도시로 왔는디. 여기도 지 고향이랑 다를 바가 없어졌슈. 저희 읍내보다도 못하다고요. 그럼 이만. 에이? 아니, 여기가 무슨 시골이라는 거야? 우와, 풍년이다. 우와! 떡 삼총사.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봬요. 그래. 저자가 브래드군. 우리 일족의 원수.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우와, 500원이잖아. 이게 웬 돈이야? 아야, 아야. 에? 누가 광고판에 화살을 꽂아놓은 거야? 500원, 500원, 500원. 아이, 브레다! 예? 예? 감자칩, 오늘은 또 무슨 행패를 부리러 왔어? 행패는 네가 했지! 예? 내 미용실에 파리 날린 게 나지! 무슨 멍청한 소리야? 우리 미용실 장사 안 되게 하려고 파리 날린 거죠? 예? 예?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날 죽이려고야? 이발소 앞에 왜 함정이 있지? 하마터면 내가 빠질 뻔했네. 용서 못해! 당장 꺼내지 못해! 아니, 용서해줄게! 빨리 좀 꺼내줘! 제발! 좋은 아침. 오셨어요. 사장님, 응? 제가 홍차를 미리 준비했어요. 오, 웬일로 기특하게. 예? 윌크, 내 차에 독을 탄 거야? 그럴 리가요. 제가 안 했어요. 예, 그럼 누가 독을 탄 거야? 에, 그러고 보니 발이 날린 거죠? 혹시 누가 내 목숨을 노리는 건가? 에이, 설마요. 사장님 같은 평범한 빵을 왜 노리겠어요?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에이, 이게 무슨 소리지? 에이, 설마 모두 도망쳐! 네? 이럴 수가. 이발소가 폭발했어. 사장님 말이 사실이었잖아. 폭탄을 설치하다니. 도대체 누구 짓이지? 아깝군. 이번엔 죽일 수 있었는데. 우리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다니. 역시 보통 식빵이 아니구나. 너인 누구야? 나는 떡집 최고의 칼잡이 검신 백설기다. 자, 나는 조청대사의 수제자 맨손천왕 가래떡. 난 찹쌀 가문의 파치. 덕침계의 봉황 찹쌀떡이지. 와, 멋있어.
대단한데? 감탄하면 어떡해? 그나저나 도대체 왜 날 노리는 거냐? 그건 네가 지옥에 갈 때 알려주마! 레드, 넌 끝이다! 네 녀석이 칼을 뽑은 이상 나도 가위를 들 수밖에! 역시 베이커리 타운 최고 이발사다군! 이 녀석도 검신이란 이름이 괜히 붙은 건 아니군! 어이! 넌 나랑 붙지 그래? 연약한 숙녀를 때리는 건 내 신념에 어긋나냐. 잔말 말고 덤비기나 해, 이 순대야. 뭐? 순대? 가만두지 않겠다. 숙녀치곤 제법이군. 너도 순대치곤 제법인걸? 멋이. 나도 사장님과 초코를 도와야 하는데. 어이, 우유씨. 나랑 노는 건 어때? 어? 뭐 갖고 놀 건데? 게임기? 장난감? 아니, 독침. 야악! 락! 살려줘! 야악!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안심해라! 고통은 잠시뿐이니! 자! 이게 뭐지? 가위에 잡혀 꼼짝도 할 수 없잖아! 이럴 수가, 내가 지다니! 가위는 칼보다 강한 법이지! 숙녀에겐 너무 강한 공격이었나? 뭐? 숙녀? 네 녀석은 샌드백에 불과해! 뭐? 샌드백? 야! 차, 별것도 아닌 게. 초코, 괜찮아? 네, 사장님은요? 나야 멀쩡하지. 그나저나 윌크는 어디 있어? 어? 거기 있잖아! 싫어! 무서워! 말이야! 우유 주제! 내가 쓰러뜨린 건가? 우와! 응? 이겼다! 사장님, 제가 이겼어요! 아, 그래, 오늘은 기필코 복수하려 했건만! 너희를 보낸 게 누구지? 감자칩! 바게트!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네 녀석을 직접 처리하러 왔을 뿐! 나를? 왜? 그 이유를 몰라서 물어! 이 녀석 때문에 떡집이 망해가고 있다고! 뭐? 떡집? 우리 떡들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간식. 덕분에 떡집은 인기를 독차지했지. 하지만 건너편에 빵집이 새로 들어서더니 사람들이 빵집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떡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똑 끊겼어. 그리고 우리 떡들은 모두 고통과 절망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빵집의 인기가 많아진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봤더니 브래드, 이 녀석이 빵들을 맛있게 꾸며줬기 때문이더군! 내가 좀 잘 꾸며주긴 하지. 사장님 최고! 이 녀석을 없애고 떡집을 살리려고 했건만 실패하고 말았으니 분할 뿐이다. 우린 이제 끝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너희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뭐? 대체 어떡해? 우리 빵들도 처음엔 너희처럼 단순했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해진 거야. 너희도 발상을 바꾸면 맛있어질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해? 우리 떡들을 어떻게 너희 빵처럼 꾸미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백설기라. 윌크, 초코 쿠키와 우유 쿠키 좀 가져와 봐. 네. 사장님, 여기요! 초코 쿠키 조각을 머리 위에 크기 순으로 얹고, 조각난 우유 쿠키에 초콜릿 잼을 가득 묻혀 뒤에 꽂아주면 왕의 모자, 익선관이지! 이럴 수가! 여기에 왕의 옷, 곤룡포까지 입혀주면 에헴, 이리 오너라!
우와! 왕이 드셨어요! 우와! 길쭉한 가래떡이라. 아하! 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초콜릿으로 모자를 만든 뒤 프레첼을 양옆으로 붙이고 눈, 코, 입을 그려주면 한국의 수호신 장승이지! 우와! 정말 멋진걸! 마지막으로 찹쌀떡 차례군. 머리 위에 초콜릿과 생크림을 얹고 이쑤시개로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를 꽂아 족두리를 만든 뒤 단정하게 쪽진 머리까지 만들어주면 짜잔! 어때? 아리따운 새색시가 됐지? 이야! 딸기잼으로 연지, 곤지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라고. 엄마! 우리 떡들도 이렇게 화려해질 수 있다니. 동양의 미가 팍팍 살아나는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래드, 고맙소. 우릴 멋지게 꾸며줘서. 하하, 이 정도쯤이야.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지. 브래드,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 미안하오. 우리가 너무 경솔했소. 괜찮아. 이게 스타의 삶인걸. 멋지게 변하고 싶을 땐 우리 이발소로 오라고. 고맙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저희 떡들도 더욱 노력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언제 또 올라와. 와, 이 떡 좀 봐. 이렇게 귀여운 떡은 처음이야. 앞으로 떡집에 자주 오자. 그래. 금소시지, 은소시지. 우와, 호수가 정말 넓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텐트를 쳐볼까? 넷! 우와! 자! 잘 먹었다. 역시 사장님이 구워주시는 고기가 최고예요. 저는 호수과에서 소시지랑 공놀이 할게요. 야! 난 낮잠이나 잘까? 이게 무슨 소리야? 윌크, 왜 그래? 사장님, 소시지가 싱크대 호수에 빠졌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소시지야! 어떡하지? 누구냐? 내 단잠을 깨우는 녀석이. 야! 물에서 꽈배기가 나왔잖아!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이 싱크대 호수를 관장하는 빵신령이라 하노라. 너는 넷을 비우는고? 제가 키우는 소시지가 물에 빠졌어요. 오동통하고 눈이 동그란 소시지인데 혹시 못 보셨나요? 오동통한 소시지? 잠시 기다려보거라. 사장님, 빵신령님이 우리 소시지를 찾아주실 건가 봐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이 금 소시지가 네 소시지냐? 응? 온몸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 아니에요, 저희 소시지는 평범한 소시지예요. 이 소시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치가 무려 1억 원이노라. 어? 1억? 네, 맞습니다. 이 금 소시지가 바로 저희 소시지입니다. 사장님, 이건 우리 소시지가 아니잖아요. 소시지가 호수에 빠졌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허허, 걱정 말거라. 호수 밑에는 용궁이 있어서 물에 빠진 소시지들도 잘 지내노라. 거봐, 소시지는 괜찮을 거야. 이왕이면 금색 치마라고 요 녀석을 데리고 가자. 오호라, 잘 생각했다. 귀티가 줄줄 흐르네. 소시지야. 아이, 예쁜 것. 뭐? 소시지를 물에 빠뜨렸다고? 사장님이 대신 금소시지를 데리고 와버렸어. 사장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소시지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아, 그게 이 금소시지가 얼마나 귀한데. 우쭈쭈쭈. 금소시지 밥부터 줘야겠다. 자, 사료 먹으렴. 맛이 없나? 아, 맛있는데. 금소시지야, 어디 가니? 이건 한우 투뿔 스테이크잖아. 요 녀석 이게 먹고 싶었구나. 됐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더니 우리 금소시지 입맛이 임금님이네. 에이?
비싼 고기 먹고 갑자기 왜 저래? 응가 마려운 강아지처럼? 사장님, 제 응가 마려워서 저러는 거잖아요. 아, 그래? 금소시지야, 여기다 응가하렴. 신문지에다 응가 놓기 싫은가 본데요? 배변판에다 놓을래? 아니면 방석? 금소시지야, 어디 가니? 초코, 저 도자기는 뭐야? 사장님이 아끼는 500년 된 고려 청자야. 우리 이발소 역사에 똥칠을 하다니. 사장님, 저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금소시지인지 은소시지인지 이 녀석 수발들다가 이발소 망하겠어. 밀크, 우리 소시지를 되찾아오자. 네. 빵실령님, 나와보세요. 누가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고? 저희 소시지 좀 돌려주세요. 소시지? 저번에 데려갔지 않느냐? 이건 저희 소시지가 아니에요. 요 녀석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저희 소시지가 보고 싶어요. 휴, 알겠노라. 잠시만 기다리거라. 이 소시지는 척척박사 소시지인데. 스탑! 제 소개는 제가 직접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IQ 300에 자격증만 52개 빵사에 가입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척박사 소시지예요. 저를 데리고 가면 저런 멍청한 조수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될걸요. 빵실령님, 우리 소시지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소시지 맞아요. 또 왜 그러세요? 모르는 소리. 저 정도로 똑똑하면 이발소 투자, 재무, 마케팅까지 전부 맡길 수 있잖아. 우리 이발소가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저희 소시지 맞습니다. 오냐, 가져가거라. 어서 이발소로 가자. 이발소의 기원을 아세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발소가 소시지야. 얘는 또 누구예요? 이 소시지는 말이지. 제 소개는 직접 하죠. 안녕, 나는 척척박사 소시지야. 네가 맥락상 초코구나. 사장님이랑 윌크의 대화에 네 이름이 세 번 등장해서 출연했지. 어? 소시지가 말을 하잖아? 놀라지 마. 나는 엄청 똑똑해서 빵들에 어느 정도야 하고도 남아. 그뿐만이 아니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56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사장님은 영어를 할 줄 아세요? 예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외국어 좀 해볼까요? Bonjour, good talk. 니하오, 건이자. 우리 이발소에 이런 인재가 들어오다니. 축하 파티라도 하자고. 파티의 기원을 아시나요? 참나, 뭐라는 거야. 그러게. 영차, 영차, 영차. 어이, 잠깐. 어? 너는 337 걸레질도 모르니? 쓱쓱쓱, 싹싹싹, 쓱스르쓱쓱, 싹싹싹.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해야 바닥에 찌든 때가 쏙 빠진다고. 아, 그래? 미안.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청소했구나. 너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 초코! 어, 깜짝이야! 왜 재료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뭐? 여기는 소수점을 빼먹고 저기는 0을 하나 더 붙였네. 장부 한 장에서 실수가 두 번이나 나왔다는 건 네가 일을 못한다는 증거야. 뭐라고? 이제야 이발소가 잘 돌아가는군. 윌크, 초코, 척척박사 소시지한테 많이 배우라고. 그래, 사장님 말 들었지? 나한테 배우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거야. 그럼 난 이제 이발 좀 해볼까? 룰루룰루루 룰루룰루루. 사장님! 엥? 레몬크림 위에 포도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라고? 노란색이랑 보라색은 보색이라 눈에 띄고 촌스럽잖아요. 이렇게 스타일했다간 손님이 패션 테러리스트 취급받을걸요? 패션 테러리스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너 왜 그래? 보색 대비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건데 설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건 아니겠죠? 뭐?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와? 밀크! 저 녀석 데리고 나와! 네! 와, 안경 벗겨져! 빵실령님!
또 너시냐? 이 수다스러운 소시지는 저희 소시지가 아닙니다. 수다의 기원을 아시나요? 빵실령님, 제발 우리 소시지를 돌려주세요. 휴, 기다려보거라. 사장님, 이번에는 진짜 우리 소시지 데려가는 거예요. 응, 알겠어. 나도 당할 만큼 당했다고. 빵실령님, 이번에도 우리 소시지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소시지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소시지는 보디빌더 대회 금상 출신으로 태권도, 합기도, 유도 합쳐서 20단 전직 케이크 여왕 경호견이었노라. 네, 저희 소시지가 맞습니다. 사장님, 응?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넌 좀 가만히 있어. 앞으로 이 소시지가 내 보디가드를 맡으면 아무도 날 건들지 못할 거 아니야. 가자, 몸짱 소시지야. 소시지야. 얜 또 뭐예요? 얘는 몸짱 소시지인데 힘도 세고 무술도 잘해서 앞으로 우리 이발소를 지켜줄 거야. 뭐 하는 거야?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 왜 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몸짱 소시지가 저희를 몸짱으로 만들려나 봐요. 아이고, 식빵 죽네.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아우, 하기 싫어. 알겠어.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몸짱 소시지가 잠들었어요. 지금 이 기회야. 요 녀석을 빨리 돌려주자. 영차. 그래도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그러게, 내가 소파를 들다니. 빵실령님, 나와 보세요. 새벽부터 무슨 소란이냐? 빵실령님, 제발 이 녀석을 데려가고 우리 소시지를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주셔야 해요. 아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거라. 드디어 우리 소시지를 돌려주려나 봐요. 그래,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네. 자, 여기 있다. 어? 진짜 소시지잖아. 보고 싶었어. 빵실령님, 감사합니다. 다신 만나지 말자고요. 잠깐. 너희같이 솔직하고 착한 빵들은 처음 보노라. 상으로 금소시지, 척척박사 소시지, 몸짱 소시지를 다 주겠노라. 뭐라고요? 안돼! 따라오지 마! 이게 권을 아시나요? 타임머신. 촉촉한 피부를 원하시나요? 레인저, 내 주먹을 받아. 티비에 온통 브레드잖아.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는 어디? 바로 브레드 이발소. 오늘은 브레드 씨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브레드야. 지겹지도 않나. 브레드 씨, 어린 시절부터 이발소를 꿈꿔오셨다죠? 네? 그럼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엔 가위, 한 손엔 빗을 쥐고 있었다고. 치, 저 식빵은 태어날 때부터 재수가 없었군.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세 살 때부터 혼자 머리를 이발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서 이발사의 길을 반대하고 가위를 모두 내다 버리셨지만, 나비떼가 저에게 가위를 가져다주는 걸 보고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셨죠. 와, 하늘이 내려준 이발사시네요. 뭐, 그렇죠. 저 재수 없는 브래드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하는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브래드의 어린 시절로 가 이발사 꿈을 산산조각 내면 되잖아. 어린애의 꿈을 짓밟는 것만큼 즐거운 건 없지. 휴, 드디어 완성이야. 나의 아심작 타임머신. 이것만 있으면 브래드도 끝이라고. 기다려라, 꼬마 브래드. 그럼 30년 전으로 가볼까? 뭐야, 도착한 건가? 이게 무슨 냄새야? 주변이 온통 쓰레기 투성이잖아.
맞아. 옛날에 여기가 화장실 쓰레기통이었지. 그럼 정말 과거로 왔잖아. 역시 난 천재야. 아휴, 겨우 빠져나왔네. 공장장, 경찰이다! 나 잡아봐라. 어디서 많이 본 꼬마들인데? 시내에 롤러장이 새로 생겼대. 난 오늘 밤에 콜라텍에서 놀 거야. 이야, 진짜 옛날 영화들 뿐이잖아. 뭐야? 브래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꼬마야, 네 이름이 뭐니? 저요? 브래드인데요. 브래드 피트. 벌써 브래드를 만나다니. 이렇게 일이 쉽게 풀릴 줄이야. 그래, 네 꿈이 이발사가 되는 거지? 에? 아니요. 뭐? 이발사를 뭐하러 해요? 돈도 못 벌고 시시하잖아요. 저는 이 햄버거 아저씨처럼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을 거라고요. 태어날 때도 손에 가위랑 빗을 들고 태어났다면서? 아저씨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빵에 가위랑 빗을 들고 태어나요? 브래드, 이제 영화 시작할 시간이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니? 네, 그게 어디 갔지? 빨리 영화나 보러 가자꾸나. 네, 아빠. 야호! 뭐야, 브래드 녀석. 어렸을 때부터 이발사가 되고 싶었다더니 술 거짓말이었군. 저 녀석은 너무 어려서 안 되겠어. 젊은 시절 브래드에게 가야지. 에휴, 이번엔 제대로 왔겠지? 어? 저건 단팥빵 이발소잖아. 아직 브래드가 이발소를 물려받기 전인가? 브래드! 이렇게 상하고 흠집난 과일을 사면 어떡해? 죄송해요. 싸게 팔길래. 우린 무조건 최고급 재료만 쓴다고 했잖아. 뭐야, 브래드 녀석. 젊었을 땐 형편없었구만. 이제부터 매운맛을 보여주지. 어서오세요, 손님. 손님이 왔으면 마실 것부터 내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리 서비스가 형편없어. 아, 손님 죄송합니다. 브래드 뭐해? 손님께 와서 차를 내드리지 않고. 네. 손님, 여기 홍차입니다. 아뜨거! 이게 무슨 짓이야? 손님 괜찮으세요? 브래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신입이라서. 뭐 이렇게 형편없는 이발소가 다 있어? 브래드, 넌 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하게트, 무슨 일인가? 사장님, 브래드가 또 실수해서 손님한테 차를 쏟았어요. 이거 어떡할 거야? 고소해야겠어! 그게... 브래드,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하지만... 오늘은 가보래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맨날 사고만 친다고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브래드, 이발사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겠지? 오늘 밤 네 녀석의 꿈을 산산조각 내주마. 왜 저래? 저기 바보 브래드 지나간다. 저 우울한 표정 좀 봐. 오늘도 혼났나 본데? 역시 하루 일과는 브래드가 우는 얼굴을 봐야 끝이 나지. 뭐야, 브래드 녀석. 알고 보니 동네 바보였잖아? 와, 바보 브래드네! 우리 엄마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형처럼 바보 된댔어. 바보래요! 바보래요! 브래드는 언제쯤 정신 차릴까? 부모님 마음고생 이만저만이 아니겠어. 아이고, 브래드 녀석.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군. 어디 한번 집까지 쫓아가 볼까?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여기가 브래드의 집? 루치야, 형 왔어.
잘 있었어?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니? 뭐야? 바퀴벌레잖아? 형은 오늘도 이발소에서 한바탕 혼이 났단다. 바퀴벌레랑 대화를 하다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맨날 혼나고 무시당하기만 하고 난 이발에 재능이 없나 봐. 아무도 나한테 이발 안 받으려고 하고 바게트 선배는 나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단팥빠 사장님도 이제 지치셨겠지? 역시 이발은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뭐? 이발을 포기한다고? 머리가 이게 뭐예요? 뭐 이런 형편없는 곳이 다 있어. 감자칩은 미용에 영 재능이 없다니까. 로치, 너와도 작별이네. 잘 있으렴.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당신은 낮에 왔던 손님? 네 녀석이 형편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맨날 실수하고 사고치고 한심하기 짝이 없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발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한심한 건 쉽게 포기하려는 네 마음이야! 네? 실수하고 사고칠 수도 있지! 하지만 포기는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최고의 이발사가 될 수 있겠어! 최고의 이발사요? 나는 성격도 괴팍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엔 탈모까지 그? 있지만 탈모요? 이발 실력만큼은 확실히 뛰어나다고! 내가 장담하지. 너는 나중에 최고의 이발사가 돼서 나와 경쟁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의 재능을 내가 깨우쳐주지. 내일 낮 1시에 이발소에서 보자. 자, 끝났습니다. 다음 손님 오시죠. 자리 비켜! 손님,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누가 너한테 이발 받는데? 난 저 식빵한테 맡겼어! 브래드요? 손님, 저 친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발은... 난 빠야! 어이, 식빵, 어서 와서 이발을 시작해. 네 실력을 보여주라고! 아, 네... 다 됐습니다. 응? 이럴 수가! 순식간에 저렇게 멋진 머리를 완성하다니! 나쁘지 않군. 거봐, 내가 말했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머리를 하신 거죠? 제 머리도 해주세요. 내가 먼저래도. 아니야, 내가 먼저래도. 손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신 거지? 멀미나. 시간 여행도 보통 일이 아니구만. 그나저나 괜히 브래드 좋은 일만 해주고 왔잖아. 감자칩, 그런 촌스러운 머리는 어디서 한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발소에 와. 천재 이발사 브래드님이 손봐주지. 뭐라고? 이 멍청한 식빵이! 지금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게 누군지도 몰라! 뭔 소리야? 그게 바로! 에휴, 말을 말자. 에잉? 뭐야?